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입니다. 제가 스탠큰에 가끔씩은 왔었는데 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대표가 좋긴 좋구나 하는 걸 제가 오늘 느낍니다. 그래도 이래 무대에 안 올려줘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벤처 대표된 기념으로 이 무대도 올라왔으니까 저희 대한민국 모태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 겸 홍보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서 창업진흥원이나 중진공회 청년사관,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팁스라든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에서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어서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또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스업 단계에서는 저희 또 한국벤처투자 특히 또 많은 부분은 한국성장금융 쪽에서 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부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방향이 전체 스타트업의 성장 방향도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잠깐 뭐 스킵해도 되겠죠?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국내 창업 생태계에 관련된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리스트 이런 부분의 육성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모태펀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출자를 한 그 총 펀드 바구니를 모태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부처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서에서 출자를 하고 있고 각자 그 투자 목적에 따라서 계정으로 나누는데 지금 19개 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이름이 다양한데 뭐 엔젤 계정도 있고 중기부에서 하는 중진 계정 그죠? 관광부에서는 관광 계정 하겠죠.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계정 중에서 대부분의 출자하는 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이 투자 대상에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계정들은 주로 창업 초기 기업들 창업한 지 3년 이내 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펀드를 만날 때 이런 계정에서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를 만나면 우리에게 투자하기가 쉽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저희 모태펀드는 5조 6천억 정도가 조성이 됐었고 실제로 예전에 출자했다가 청산 완료한 펀드에서 회수된 금액을 포함하면은 7조 8천억 정도가 시장에 펀드에 출자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79개의 25조 원의 벤처 펀드가 한국 모태 펀드가 출자해서 조성이 되고 6천 개 회사의 19조 원 정도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모태 펀드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꽤 높은 모 펀드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71% 정도가 투자가 됐었고 올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창업한 지 3년이 되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의 40%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한국벤처투자가 오늘 아침에 사실 회사에서 그 온라인으로 15주년 생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15년이 되니까 초기에 출자했던 펀드들은 이제 청산 완료가 돼서 돌아오죠.
그 회수 누적 금액이 약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돈은 다시 벤처펀드에 이제 재출자가 되고 있고 이 청산한 자펀드의 연복리 수익률이 약 6.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벤처펀드가 4조 원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모태펀드 자펀드가 2조 한 7천억 정도가 돼서 총 펀드의 한 65%를 모태펀드가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투자에 관련해서는 전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금액의 72%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간략하게 이제 저희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태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이제 두 개죠. 하나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계약처럼 주는 건 아니고 컴피티션을 통해서 최적의 VC 펀드에게 출자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의 심의를 거쳐서 VC 펀드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출자한 이후에는 저희 내부의 그 펀드 운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 부서가 지속적으로 투자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출자 사업 구조를 보시면 10개의 정부 부처가 지금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자금이 모인 게 아까 말씀드린 5조 6천억 원의 모태펀드고 그 모태펀드는 이제 각각의 계정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진 계정, 또 뭐 엔젤 계정 이런 몇 가지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환경부 같으면 환경 계정 이렇게 19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 계정별로 실제 출자 사업을 할 때는 투자 분야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이번에 펀드 출자를 한다 그러면 환경부의 환경 계정에서 이번엔 미세먼지 방지 기술에 대해서 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과 출자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고 실제로 출자 프로세스는 각 부처별로 저희 한국벤처투자와 연간 출자 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출자 분야를 주로 해서 올해는 투자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할 거냐를 협의하고 확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출자 사업을 한다는 공지를 내죠. 그 경쟁 공모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계정에 어떤 분야로 자 펀드에 출자하겠다라고 계정을 내면 이제 보통 그때 VC들이 저희 공고문을 보고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1차 심의로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 회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정량 평가를 해서 일단 추리죠. 추리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쪽 준법성 심사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준법성에서 결격 사유가 돼서 2차를 못 올라가는 케이스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1차가 이제 통과된 2차에 올라온 벤처캐피탈 펀드들은 이제 현장 실사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제안 P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1차와 2차 점수가 이제 가중 평균이 돼서 순서대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말에 2020년도 모태펀드 1차 출자 사업 선정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출자 사업은 어제 이제 최종 발표까지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차 출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부처 중에서 8개 부처 예산 1조 1000억 원 정도가 벤처펀드에 출자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과 벤처캐피탈이 민간에서 매칭하는 금액 포함해서 약 2조 5천억 정도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출자 사업에서 236개의
벤처 펀드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차를 통과한 펀드 숫자가 141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약간 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에 81개가 저희 쪽 출자를 받아서 이제 펀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심의에 탈락한 펀드가 대략 95개가 되는데 왜 떨어졌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서류 심사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허들 선이 있어요. 그게 60점입니다. 60점 자체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탈락을 하죠. 근데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36개 중에 뭐 10개 미만입니다. 이 점수 자체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펀드 신청을 저희들이 여러 계정의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는데 복수로 이렇게 지원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나중에 자기들 야 이쪽 분야는 지원 안 하겠다라고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러면 자진 처리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준법성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공고문에 보면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꽤 많은 특히 신생 벤처캐피탈이 이 공고문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어플라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닌 줄 모르고 출자를 해서 준법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펀드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경쟁과 공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쟁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괜찮은 펀드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들어온 다른 운용사들이 훨씬 더 나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펀드 출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 각 부처에서 목적을 가지고 출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지원이나 출연금을 통한 기업의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통한 이제 목적을 만드는 거죠. 그 투자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성과가 좋아야지 그 기업도 성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 목적 달성과 이제 수익성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 목적 달성 부분은 출자 분야를 선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이런 가점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으로 정책 목적을 이제 저희들이 세팅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류로 들어와서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는 이 이후의 부분은 사실은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어차피 정책 목적에 맞게 사실은 어플라이 다 한 거니까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 벤처 투자의 원 목적인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시키는 최종 결과가 되는 수익성. 이 부분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보면 사실 디테일하게 뭘 보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에 보는 부분, 2차 심의에 보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오래된 이제 운용 경험을 가진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실사를 하거나 PT를 할 때 이걸 잘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벤처 캐피탈은 이런 공고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할 때 핀트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실은 운용 능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어도 평가를 잘 받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태 펀드의 이제 큰 출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책 목적 펀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취약한 분야에 대한 출자, 펀드 출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이 바뀌는 산업 패러다임 쪽을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혁신기업 발굴이나 성장 부문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산업들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산업에 주로 출자하게 되는 지금 이제 모태 펀드 중 하나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국 벤처 투자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저희 회사가 가지는 역할은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벤처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출자 기능이죠. 그와 동시에 최종 목적은 저희들은 벤처 캐피탈을 키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벤처 캐피탈 펀드가 투자를 하는 기업들,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 한국벤처투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출자 펀드 찾기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이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 정보,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벤처 캐피탈 펀드와 투자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